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우희종입니다.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젊은이들, 대학생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기성세대에게 무엇을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지 또 생각하고 바라는지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요구 중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일종의 질책이기도 합니다만 세 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독도와 관련된 주권 문제, 두 번째가 남북 화해와 소통의 문제, 세 번째가 조선일보 폐간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. 세 가지 사안이 결코 별개의 낱개의 사안이 아니죠. 지금 독도 문제만 해도 물론 표면은 일본입니다. 그러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어리석은 자는 날아오는 돌멩이를 쫓아다니고 현명한 자는 그 돌멩이를 던지는 그 주인공을 잡아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지금 독도 문제의 주범이 누구일까요?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. 방금 기획자의 발언에서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일본이 이렇게까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잘그 시기를 돌아보십시오. 현 정부가 종전을 요구하고 또 평양에서 문 대통령이 대중연설과 천지까지 방문했습니다. 이런 상황일 때이 미국은 우리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면서 그 중에 하나도 역시 독도입니다.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독도는 문제였고, 그 당시 외교부 수장이었던 반기문은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이전에 이미 독도에 우리의 방향을 일본과 미국에 알려줬던 것도 이미 당시 청와대 인사한테 듣고 있습니다. 이렇듯 이 독도 문제는 단순한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본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 분단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주변국들의 공동 작품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. 생각해 보면 이러한 독도의 갈등 뿌리는 결국 일제 강점기 일제부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 일제를 해방 이후 청산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친미 이승만 정권이었습니다. 그러한 친일 적폐가 그 군사 독재를 지나 지금까지 이어져 있죠. 그 흐름 속에 당당하게 그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게 조선일보입니다.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. 조선일보 폐간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독도 문제나 이러한 남북 문제, 그 친미 친일 적폐 세력이 유지될 수 있는 또 다른 논거는 남북의 분단 상황인 겁니다. 그런 면에서 이세 가지는 하나의 문제고 각각 드러난 하나의 낱낱의 사안으로서 그 이면에가 있는 남북 분단과 지금 현 정세에 미국의 개입이 있습니다. 미국을 반대하라,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. 미국의 외교 정책, 뭐 그들도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죠.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겁니다. 독도는 주권 문제입니다. 다만 미국의 앞잡이 역할하는 일본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최소한 독도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이러한 미국과 일본과 또 주변 국가의 이 문제의식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조선일보나 그런 친일, 친미, 적폐 세력의 움직임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것은 날아다니는 돌멩이만 쫓아다니고 정작 더 던지는 근본 문제에 우리가 눈 감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미래 사회를 짊어질 젊은이들입니다.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이러한 역사 의식과 이 상황의 배경에 좀더
주목하고 행동하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럴 때 우리 기성세대들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평화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